김선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자,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다 보니까요. 아, 개인기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예. 아, 예. 예. 윤문식 선배님. 윤문식 네. 선배님이요. 자, 가겠습니다. 아니, 별로 바빠 안 해본 거라. 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왜 비슷한데? 왜? 나한테 하는 것 같았어. 알겠습니다. 아, 자, 캠핑은 또. 너무 그 언영 씨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세요. 네, 맞아요. 대단하게 하시네. 원래 시설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문희주 씨랑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 이번 주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 하라고요? 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아무도 이거 잘못하면 진짜 그 다음 주에 고정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아, 어려운 자리예요. 저는 댄스 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예. 아, 병대부자 김병자! 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 임재범 씨 모창을 한번. 좋아요. 돌아서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 돌아서면 더 쑥스럽지 않나요? 아름답게 말하시거든요. 예. 박수 씨가 지금 빨아보고 있는데. 맞아요, 예. 카메라 좀 보시고 하세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은. 제가 아는 임재범 씨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댄스는 따로 준비하셨나요? 댄스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댄스를 준비하셨죠? 짧게 준비했으니까 짧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김명세 씨의 댄스 보겠습니다. 이제 40대 삼동한테 아이돌을 다시 넘어줍니다. 내가 바로 김명세. 어떤 게 인기 준비하셨나요? 아니, 시크릿 가든의 배우분들 성대모사를 지금과 김사랑 씨. 예, 김사랑 씨요? 우리 그렇게 절절한 사랑한 거 아니었잖아요. 비슷해요? 오스카가 있어요. 그거 진짜 방금 제가 해봤는데 방금 발견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 알겠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둘이 나 잡기로 날 잡았냐? 근데 대본을 제가 보고 윤슬과 오스카를 대사를 제가 해볼게요. 확인하러 온 게 아니네. 그냥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온 거네. 근데 나 그런 짓까지 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야. 똑같. 비슷해. 아니 남았다고요. 그다음 윤상현 씨. 예. 아니 넌 뭐든 싣고 다 할 수 있는 애잖아. 나 빼. 좋아. 아니, 넌 뭐든 싣고 다 할 짐이 나잖아. 나 배신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다. 유학 가는 그런 애잖아. 나 엿 먹으라고. 뒤에 또 있어. 내 사촌이랑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애야 너. 결혼은? 네, 모르겠다. 민나 씨 댄스 보겠습니다. 내가 춘 오빠 춤. 오빠 춤을 보여주겠답니다. 야, 이거 무슨 춤이야? 뭐야? 야, 이거 무슨 춤이야? 이게 뭐야?